스펠런키가 아닌 스펠런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잘 골라야 돼. 오늘 엔딩을 보고 오기 때문에 기본 캐릭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네님, 베프선 100개! 아, 감사합니다. 전방 주인님도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엘레네님. 어이씨! 감사, 감사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게임은 2시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안 돼. 초반에 집중력이 좋을 때 끝장을 내야 됩니다. 자, 1-1로 시작하죠. 자, 이렇게 바로 돈 같은 거 파밍을 해줘야 됩니다. 1-1에서 파밍을 해주셔야 돼요. 레노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7개. 자, 이렇게 빠르게 파밍 해주시고, 1-1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화살이죠. 화살 하. 아리에스님, RS2514님, 베프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리에스님을 봐서라도 제가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It's delicious! 뭐예요?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화살로 맞춰주시고요. 박쥐는 이런 더러운 녀석들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네. 다 주소 와가지고, 박쥐 같은 것도 맞춰주시고요. 자, 요런 걸 딱 밑으로 떨어뜨려주면 이것도 공격이 돼. 오! 오! 거미 같은 녀석. 자, 무시하죠, 저기.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로프나 아니면 폭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먹어주시고. 자, 출구를 찾았네요. 출구를 찾았지만 나가진 않겠습니다. 왜냐? 1-1에서 파밍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건방지 거미님수. 1-1은 쉬우니까 파밍을 좀 해주시고. 상자요. 그 상자. 먹으면 좋겠네요. 못 봤어요. 자, 이런 걸 발로 팍 밟아주시고. 저기는 근데 돈밖에, 거의 돈밖에 안 들어있더라고. 봐봐, 돈밖에 안 들어있죠? 900원. 지금 뭐 돈이라도 중요한데, 지금 먹을 게 없네요. 이쪽으로 갑시다. 1-1에서 최대한 좀 파밍을 해주고. 근데, 아, 여자도 있네요. 여성분이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폭탄을 써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폭탄을 못해도 3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폭탄을 주니까. 여성분을 구하고. 어이구! 아유! 아유! 빨리 가야 됩니다. 짜이! 함정, 함정! 1-1부터 이렇게 함정을 해놓다니. 하지만 걸리잖아요. 왜냐? 저는 베테랑 스펠런키 BJ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수법은 걸리지가 않습니다. 당할 뻔했죠?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서 죽었을 겁니다. 어? 나침반! 제트팩! 야! 야! 이거 오늘 깨라고 준 거거든요? 찍찍이까지? 폭탄에? 완전 이거 털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후환을 좀. 후환 삭제하고, 후환.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오케이. 거미줄 걸렸습니다. 끝났네요. 아이고. 거미야, 할아버지 공격해. 자, 폭탄으로 죽이도록 하죠. 아니, 이 할배는 꼈다.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아이고, 안 돼. 할배 포기해. 아이씨, 할배 어떻게 죽이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 말도 하지 마.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거 알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히려 템이 그렇게 좋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이게 좀 가난하게 가야 이게 좀 잘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1-, 뭐, 그,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돼요. 파밍하고. 아, 할아버지를 끝장내는 영상을 봤는데 나는 왜 못하겠지? 죽일 수 있는데. 할아버지를 아이템을 집어서 앞으로 유도한다. 앞으로 온 다음에 폭탄을 어디서 굴리는 거더라? 뒤에서 굴리는 건가? 다시 봐야겠나? 안 되겠네. 이따가 상점 털기 전에 한번 다시 보죠.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주세요. 도배하지 마세요. 자, 강태. 자, 용성태님 중계방에 초콜릿 감사합니다. 퀵절비로 소문났나? 왜 이렇게 구걸을 해 여기서? 응? 스펠러키로 몇 번 퀵별을 쳤더니 소문이 났나봐. 어? 안 줘, 안 준다고. 내가 어떻게 200개 주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알아? 어? 깨지도 못했는데? 깨면 줍니다, 이제, 깨면! 깨면 줄 거야. 화살인데, 화살. 야. 뻥이죠? 죽을게요, 일단 다시 할게요. 진짜 날라오는 화살 채찍으로 맞출 수 있는 거야.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다시 하면 되니까, 1-1이니까. 안 되는데? 자,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멘탈이 안 좋아요, 지금.
얼버스님 중계만 축구를 감사합니다. 할배를 상점 입구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폭탄은 상점 바깥에다가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를 죽여야 된다. 상점 안으로 던지면 할배가 날 때리니까 그 얘기죠. 오케이. 간단한 그런 간단한 걸 응? 하지를 못해가지고. 괜찮아. 할아버지 아까처럼 저렇게 그렇게 좋은 템 아니면 공격 안 할 거니까. 어? 일단 벌써 출구 찾았고. 어? 여성분이 바로 밑에 있네. 자, 파밍. 안 먹을게요, 그냥. 오늘 꼭 깨고 말, 오케이! 다시 또 운이 좋아. 바로 열쇠가 눈앞에 그냥. 딸랑. 딸랑딸랑.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타! 거미 조심하시고. 할배! 할배 또! 폭탄에 나침반! 군침 돌게 하시네, 또! 아이고! 가침반, 가침반. 자, 할배를. 좀만 더, 좀만 더 오세요. 좀 더 와야 되는데. 그냥 사자고? 아니야, 아니야. 아씨. 그래, 그냥 사자. 욕심 부리지 말고. 사면 되는데. 오케이, 출구 여기네요. 이것도 좀 두렵지? 여성분이 저기 있네. 와! 당할 뻔함. 허! 꺼져. 허! 허! 뭐가 있는데 이렇게 손쉽다고? 야, 좋아. 야, 목숨 6개.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 좋다. 이렇게 가자. 찬찬찬찬. 아까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고. 천천히 분위기 좋게 가죠. 어이구. 방심하면 안 돼. 다 나보다 센 형들이라고 생각하자. 강력한 형들이야. 상점에서 부스터만 나오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오케이.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점프 공격. 아! 아, 저쪽 위쪽 아니었나? 아, 씨. 괜찮아요. 여성 목숨이었으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지. 열쇠로 웬만하면 공격하지 말자. 오케이. 출구. 아, 키스방이에요? 아니야, 지금 키스방은 필요 없거든? 지금 목숨, 저, 하트가 5개나 있기 때문에 체력이. 다른 거. 돈이나. 상점이, 저 상점이 한번 벌써 나와버리면 다른 상점은 안 나오는 건가? 다른 상점 나오는, 두 개는 없겠지? 아, 왜! 살짝 갔는데! 거지 같네, 진짜.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화살만 많아, 여기.
있나? 저걸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먹자. 돈도 있고. 아,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왜요?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피해망상 있으신가?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귀신 나온다. 빨리 가자. 제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구해도 되는 건가 봐. 여자 죽였네? 와마 할배 죽이면 키스 무관 가능하냐고? 죽여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여자를. 어? 할배? 할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응? 아이고 할아버지? 다 내려가신 거지? 아! 아, 그. 할아버지! 아, 열쇠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아! 잠마, 어이가 없네. 열쇠 통수 딱 맞췄는데, 거미줄 왜 없으시냐고! 아,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오늘 너무 안 되는데, 오늘 바로 접어야겠는데. 오늘 컨디션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한번 더 간보고 안되면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평생 농기가 될 것 같아. 네누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 생각인데 그냥 할아버지를 처음부터 공격하는게 어떤가. 할아버지는 이제부터 계속 적인거지. 그런 느낌으로? 자, 여성분 구하고. 오케이, 출근해요. 들어가시고. 내 생각인데 오른쪽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이고 썼으니까 써야 돼. 폭탄 자꾸 알 저기 들어가는 키랑 저거랑 헷갈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네요. 이거 없었으면 손해였는데. 뭐야? 아 망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아 돌직구 폭탄 아니에요. 아씨 망했어. 괜히 아 먹어버렸어. 아 망했다. 아씨 쓰레기 되면 폭탄이 그냥 직구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 막 이런 낙사 방지 1000원밖에 안 하네. 일회용이라 그런가? 갑니다. 이렇게 된 이상 격타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이거죠. 벽타기 고수로 가는 것이잉. 하! 하! 호! 호! 드르륵! 아, 뭐야. 드르륵이 안 되네. 오케이 좋아요. 야, 내 돌직구도 막아버리네 앞에서. 어? 아이고 잘못 던졌네. 뭐 나쁘지 않아. 하! 아! 하! 하! 아! 너무 무서워.
복지관. 이거 다 붙어버리네. 어디야? 아, 바로 여기네요. 어서 뭐 들어가시고. 어? 아씨, 뭐 나가란 두 개나 줘. 나침반이나 주지. 됐어.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나침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제트팩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저 스파이더맨으로 갑시다. 스파이더맨 느낌으로. 여기다 살아있는 걸 바치자. 여성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템을 주는데. 좋아요. 분위기 완전 좋거든요? 후안을 없애야 돼. 그냥 박쥐 없애고 가. 팍,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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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자, 저건 안 먹어. 톡, 톡. 슉, 슉. 탁, 탁. 탁. 스콜피온, 스콜피온. 톡. 헤이비. 오케이. 아이고. 금도 차지잖아. 여성분 저기 있네. 여성분을 제물로 바치면 좋은 템이 나올까? 랜덤이겠지. 자, 스콜피온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돌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뒤를 돌아봤을 때도 한번 공격해 주시면서 돌직구로 그냥 던져버리시고. 좋은데 돌직구. 시체도 돌직구로 던지네. 다 밟아주시고. 자, 노예를 팔고 있네요. 노예는 쓰레기템 필요 없고. 여성분 데려오죠. 여성 목숨 만들지 뭐. 어차피 내가 그 로프가 없이도 빠져나올 수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는 폭탄이 더 중요하겠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어차피 이제 로프는 필요 없잖아. 특수한 경우 아니면 부대출 병만 있으면 한 4개 정도만 있어도 되네. 폭탄을 더 아껴야겠네. 오케이. 상점에서 폭탄 나오는 거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를 바쳐도 된다고? 노예를 집을 수 있나? 낙하산파네요. 쓰레기. 일단 한번 그냥 재미로 도박도박. 큰 거? 큰 거? 꽝. 돈을 모으죠? 어차피 할아버지랑 싸우지 않을 건데. 뭐야? 없잖아, 살 거.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저 이오뱀! 오케이, 열쇠 굿! 열쇠 좋습니다. 굳이 열쇠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돌 짓고 열나 센드래요. 안 돼! 안 돼! 아, 씨. 그걸 점프하네. 아, 지대나 달았네. 아, 너무 자신감 있었어. 그냥 홈런 맞아버렸네, 그냥. 열쇠가 무거워서 한 방에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대로 치는 거네. 아깝네요. 목숨 두 칸인데. 괜히 멋있어 보려다가. 2-1. 일단 첫 판은 굉장히 쉽고. 노예 필요 없어. 자, 우리가 그게 있다는 걸 기억해. 우리는 그게 있다. 그게 뭐죠? 그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걸로 공격하고. 안돼! 어우! 어이구.
뭐야? 그래, 부메랑을 왜 가지고 있어? 뭐야? 이런 어이없는. 아, 뭐야, 부메랑 어디 갔어? 쓸데없는 거에 자꾸 피가 달지. 어, 여자다. 아, 여자 구해야 돼. 아, 나 집만 있어야겠는데, 근데? 엘세도 구하고, 여자도 구해야 된다. 어, 바로 비치다. 오케이. 아, 이거 붙는 거 좀 짜증나네. 자꾸 붙어버리네. 여기다가 하고. 저 놈은 살아있는 건가? 죽었죠? 일단 한몫이면 챙겼고요. 좋습니다. 챙겨하고 엘세도 챙길 건데 저걸 먹으면은 바닥이 무너졌던가? 돈이긴 한데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그렇게 5,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죠. 밑에 식인 물고기 있는데 물 속에서 싸울 필요가 없죠. 피지컬! 피지컬! 뭐야! 밟아서 안 죽는 놈이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공격해.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열쇠! 씨! 폭탄 써볼까? 아, 왜 애매한 자리에 있어? 아, 뭐야! 뭐라고! 아! 쓸데기 없이 피가 달았어, 씨. 개짜증나요. 나 그래도 여자 바로 있네, 다행히도. 그러면 새 목숨. 오케이. 뭐야, 박스 센데? 오케이, 폭탄! 아, 오케이! 폭탄 세트, 맨! 13개 맨 됐어. 상점만 나오면 돼. 상점 나와서 아무템이나 사고 그 분위기 좋아요. 목숨도 새 목숨이니까 지금 여기서만 실수 안하면 바치는 곳이군요. 살아있는 걸 바쳐라. 원숭이 바쳐도 되나? 원숭이 한번 잡아볼까? 아니야 저놈 저 밑에 원숭이 저놈 바치면 되는데 굳이 무리하지 말자. 바쳐서 뭐 하겠노? 어? 잘못 컨트롤하면 죽긴 하겠지. 먹지마. 먹을 것도 없네. 착! 밟아주시고. 여자 목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립니다. 여성분 저기 있네요. 계속 계시라고 하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괴물 같은 여성 이거를 죽이고 밑으로 가자. 안전 뭐야! 아, 안 보였어. 뭐야, 거품. 아, 씨, 달팽이 같은 녀석이 개 짜증나게 하네. 뒤졌어. 던지면 열쇠를 주스러 저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열쇠를 던지지 마.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돌을 던지는데 아니야. 우리 기본 채찍 있잖아? 아이씨. 잠깐만요, 달팽이네. 쏘세요? 예. 왜 두 개만 쏘시? 세 개 아닌가?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기본! 건방진 녀석이. 사람 쫄리게 하고 있어. 어! 당할 뻔했다. 쟤는 발로 안 밟아요. 발로 밟으면 죽거든요? 죽을 뻔했네. 어이구. 근데, 잠깐만요. 지금이야. 당할 뻔했네.
뭐 없나 저기? 아야 뭐 아야 하지마 하지마 뭐 없어. 가자 가자. 자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터트려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어. 아 저 여자 하나 구하고 가면 좋겠는데? 한 내 목숨은 돼야 좀 안심이 되는데. 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쉽게 가면 그 스펠렁키가 아니지. 뭐야 여기 길도 없잖아. 저 가져가야 되는데 뭘. 아 진짜 아 나 이거 어디야. 횃불 필요해. 저거 어떻게 갖고 와야 돼 어떻게든. 죽겠지? 와 저 꽃 봐 운 좋아. 저것 때문에 안 죽어. 안 보이니까 횃불 꼭 있어야 되거든. 뭐야 이놈. 재수 없는 게 돌직구를 배워가지고. 아 나 이런 씨. 아 이거 뭐 바로 앞에 가시야. 닭가시요? 닭가신 거죠? 보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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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깜짝이야! 달팽이 씨! 아 내 옷이 어디 갔지? 안 보여 내 옷에! 내 옷에! 내 옷에 왼쪽으로 갔어. 뭘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어디로 간 거지, 내 옷이? 옷이 꼭 있어야 돼. 왜냐? 오케이. 찾았다. 근데 지금 여기 왼쪽 끝인데 출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끝에 출구가 있다는 거지. 귀신 온다. 망했다. 어! 빨리 폭탄을 쓰자. 근데 한 목숨밖에 없거든요. 제발요. 야!